장하다리 약수터에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오색 약수하고 여기 오대산 방하다리 약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서 여기가 유명한가 하면 그 어떤 분이 유장병이 걸려갖고 막 그냥 전국을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저 물을 먹고 병을 고쳤답니다. 유장병을. 그래가지고 그 여기가 이제 그 방아다리 그 약수, 약수물을 먹으려면 이리로 이제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가 길이 흙길입니다. 흙길. 그러니까 여기 아침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산책?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흙길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저기에 약수탕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약수 왜 또 약수탕이라 써놨지? 약수물이라 써놓으면 안 되나? 여기요. 딱 약수탕.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뭔 종이나 이건 뭐야? 무쇠인데. 야, 여기서 이제 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쪽으로. 까마이가 저놈이 왜 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여기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카메라, 카메라 달아놓은가 봐요. 카메라. 옛날에 저런 게 없었는데 카메라도 달아놓고 뭐 저기 여기 이제 방아다리 약수 그 유래. 아, 약수는 옛날에 노인이 병으로 고생하다 이러고 이가던 중 내가 누워있는 자리를 봐보라, 내가 누워있는 자리를 봐보아라 이랬답니다. 그래갖고 한 산신령의 계시를 받고 땅을 파헤치니까 지혜에서 물이 솟아올랐다. 노인이 그 물을 마시자 점차 정신이 맑아지고 원기가 살아나며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약수도 주변에 디딜방아 다리 형상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약수도 주변이 그 방아 찢는 방아 모양으로 생겼다. 예. 그래갖고 방아 다리 형상을 하고 있어 방아 다리 약수라 불리게 되었다. 유장병과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여튼 그 노인이 여기서 그 자단지, 그러니까 몽을 받은 거죠. 꿈을 꾸고. 그래갖고 파헤치니까 물이 나와서 먹고. 하여튼 그 몸에 병이 씌운 듯이 나갔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예. 그래갖고 이제 유명해졌어요. 뭐 영어로 샬라샬라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여튼 방아다리 약수라 그러면 다 알아요. 무조건 알아요. 무조건. 예.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라 약, 최고의 약수물이라 해도 맞을 겁니다. 이제 약수물이 나는 곳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약수물 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 여기다 카메라를 딱 놓고. 아이, 뭐야 여기 뭔 사과가 한 개 있고. 어허. 또 배가 여기 하나 있고. 와, 누가 여기가 치성들 있는 모양이다. 무슨 무속인들 또 오는가 보네. 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뚜껑을 열면은 에이 짠, 단지. 와, 물 많다. 야, 요즘 물이 많아졌네. 물이 많아졌어요. 아, 물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통 같고요. 여기 보면 물이 지금 물방울이 뽀르륵 올라옵니다. 좀 전에 올라왔었는데 한번 보세요. 물이 여기 보면요. 이 뭐 천장에 저기 비치는 좀 전에 물방울이 뽀르륵 저기 올라오잖아요. 저 보면은 이게 저기 반사가 돼갖고 저 뽀르륵 올라와요. 물이. 네. 네. 저기서 물방울이 뽀르륵 올라옵니다. 네. 일단 물을 맛을 보고. 아, 저 위에 뭐 안내판 써놓은 게 단지에 비치네. 이게
너무 많다. 이거 갖고 밥해 먹는 사람도 있다니요. 그럼 밥이 파로만색이 난답니다. 밥 색깔이. 물이 사이다처럼요. 턱 써요. 예, 네, 물방울 뽀로로 잔. 물이 사이다처럼 턱 쏘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 뭐, 이런 철분 맛이라 해야 되나? 그런 맛도 좀 나고 그럽니다. 옛날에 멀리서 사람들이 밥을 싸갖고요.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면서 약수물 먹고 또 놀다가 또 먹고 그걸 저녁 때 내려가고 그랬다니요. 이게 좋다 그래갖고. 아, 아 좋다. 여기 바가지 걸어놓은 데가 여기 있습니다. 바가지. 바가지는 여기다 걸어놓으면 되고요. 먹고 나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뭐나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요런 것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